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하이코에서 출시한 충전 장대 가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충전 장대 가위라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조절이 되는 제품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해 보시고 나서 이 지금 열매를 찝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벌림이 25mm 까지인데 높은 곳을 자르다 보면은 더 두꺼운 모재도 자르려고 하다 보면 날이 틀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고 열매를 찝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지금 장대 가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곳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한손 가위도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드디어 이 장대 가위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손 가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장대 가위의 경우 모델은 HPS16 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길이 조절이 일단 2단까지 최대 2m 까지 올라가는 충전 장대 가위고요. 이 지금 하이코 충전 장대 가위의 가장 큰 특징이, 보통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가위의 경우 충전 가위 기계 자체가 앞쪽에 달리게 되어서 굉장히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하이코 충전 가위의 경우 날만 위쪽에 달려 있는 방식이고 아래쪽에 배터리를 체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의 경우 날 부분에 특히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출시를 했는데요. 기존 기존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높은 곳, 지금 내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최대 입벌림이 25mm 까지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25mm 이상 되는 굵기에 나뭇가지들도 넣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날이 뒤틀리는 현상들이 간혹 가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날 반대쪽에 검정색 금속 재질로 열매 따기, 나뭇가지를 자르고 나서 찝어서 들고 내려올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검정색 금속 커버 자체가 25mm 이상 굵은 가지를 자르려고 해도 애초에 진입이 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이게 고지 가위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체결해서 한 손으로 충분히 들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고요. 알루미늄 지금 폴대라서 무게가 가볍다라는 게 큰 특징인데,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는 지금 기장이 160입니다. 여기서 1단계로 늘릴 것인지 한 번 더 눌러서 2단계로 늘릴 것인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길이를 늘릴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다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홈에 탈칵 이렇게 체결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착각 이렇게 체결을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사용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데, 그리고 높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앞쪽에 지금 날만 달려 있다 보니까 날을 하늘로 향하였을 때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시야가 보통 기계가 통째로, 충전 가위가 통째로 앞쪽에 달린 기계들의 경우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날이 지금 내가 나뭇가지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보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시야 확보가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가 된 기능은 이 금속 커버가 장착된 쪽이 이렇게 잘랐을 때 가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됐으면, 자르고 나서 트리거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찝어서 가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으면 다시 벌어지고요. 자 다시 한번, 하이코 충전 장대 가위를 사용하시던 분들의 많은 의견이 이 기능을 넣어 달라 했는데 이번에 진짜로 이렇게 자르고 잘린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트리거를 떼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속 커버가 달려있는 쪽이 나뭇가지를 자르고 나서 떨어지는 면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이 가지를 찝은 상태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나는 그냥 자르기만 자를 거야 라고 하시면 금속 커버가 달린 쪽이 떨어지는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자르기만 자르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 가지를 찝어서 아래까지 들고 내려올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거의 이 장대 가위의 최대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커버가 없었을 때는 이 25mm보다도 더 굵은 가지를 하늘에 있으니까 체감이 안 돼서 막 밀어 넣어서 자르다 보면은 이 날 두 개가 뒤틀리는 현상이 기존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 커버가 달림으로써 더 굵은 가지는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사전에 날이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mm보다 굵은 가지에 밀어 넣으려고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 커버 때문에 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미연의 날 뒤틀림 현상을 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 가위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최소 길이가 이 정도는 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가지를 자를 때 쓰기는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 가위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손 가위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이코에서 최대 입벌림이 32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손 가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장대 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몸체만 구매를 하시면 배터리를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의 경우에도 지금 최대 입벌림이 자 32mm까지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 트리거를 한번 당겨서 자 이렇게 25mm까지 쓸 수 있는 모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벌림을 두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굵은 가지를 자를 거면은 최대 입벌림 32mm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얇은 가지를 빠르게 많이 절단할 거라고 하시면 이렇게 25mm 입벌림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내가 자르다가 내 손이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안전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나는 안전센서가 불편해 쓰기 싫어라고 하시면 트리거를 당기신 상태에서 한 번 삐 두 번 삐 자 마지막 세 번째 삐까지 소리가 나면은 안전센서를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나는 센서를 켤 거야 라고 하시면 트리거를 당겨서 삐 또 삐 자 마지막 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센서 작동 방법 그리고 입 크기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제품도 제가 가지들을 좀 잘라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제품도 지금 배터리를 포함했을 때 무게가 1kg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한 980에서 990g 정도 나가는데요. 지금 잘라보면은 야 이게 기존에 하이코 18V의 그 모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서 힘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을 좀 더 크게 벌릴 거야 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크게 벌려서 자 이렇게 자 이만큼 굵은 것도 지금 자 요렇게 이제 한손 가위까지 있다 보니까 이 장대 가위와 한손 가위만 가지고 계시다면 높은 곳 그리고 낮은 곳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추가가 되고 보완이 돼서 새롭게 나왔는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요 제품의 경우 없었던 제품이 고객들의 니즈로 인해서 새롭게 출시를 했거든요. 올해 초에 하이코 장대 가위를 구매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배터리를 이미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 지금 한손 가위 본체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금액이 충전 장대 가위의 경우 배터리 2개 충전기 풀세트로 30만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손 가위 본체 베어툴의 경우 10만원 초중반 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손 가위도 배터리 2개를 포함해서 풀세트로 사고 싶다고 하시면 10만원 후반 정도의 금액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하이코의 충전 장대 가위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장대 가위 중에서 가장 가볍고 시야 확보가 잘 되고 2단 길이 조절까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좀 괜찮은 충전 장대 가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가볍게 한 손으로 굵은 32mm까지 나무를 절단하는 충전 가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